자, 본문 2네요. A few days later라니까 며칠이 지난 후에 another라는 말은 뭡니까? 또 다른 한 명입니다. another는. 자, 또 다른 하나입니다. 또 다른 한 명의 일본인 컬렉터 수집상이 간송에게 왔다. 뭐 내용 없고. 그는 offer란 뜻 제의하다, 제공하다. 제공은 좀 이상 안 맞아요. 여기서는 제안하다가 맞겠죠? 제안. 제안하다. 자, 뭐를 제안했느냐? 그 for the base. 그 베이스란 거 앞에 나왔던 뭡니까? 고려청자죠? 그 베이스에 대하여 4만 원을 뭐 하는 거? 하겠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때 쓰이는 to pay는요, to 부정사제. 뭘까? 4만 원을 지불하겠다라는 것을 제의한 거니까, 명사죠, 명사. 많은 것이란 말로. 자, 그 내용, 그 다음 그대로 쭉 넘어갑시다. 그것은, 자, 이때 중요한 문법. as. 우리가 알고 있는 as 뭡니까? as는, A하고 B가 있을 때 A와 B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뜻을 쓸때 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엔 앞에가 재밌는 게 뭐가 붙었습니까? twice라는 이걸 배수사라 그래요. 뭐라 부른다고? 배수사. 배수사란 것은 두 배. 몇 배, 몇배할때 그걸 쓸때 씁니다. 세 배는 three. 그렇지. times. 는세 배. 이런 식으로 배수사를 앞에 붙입니다. 그러면 그것은요, 이때 much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값이죠, 값. 이건 왜? 이유가 뭐야? 값은 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간송이 지불을 했었었던 그 값의 두 배만큼 많은 것이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말은 그 다음 또 재밌는 게 하나 있네요. 그 뒤에가 더 프라이스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뒤에가 또 간송이라는 주어, 헤드페이드라는 동사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주어 동사 뒤에 나옵니까? 그 이유는 요 사이에 이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일까요? 간송 헤드페이드 뒤에 뭐가 빠졌어? 밥이네. 목적어가 없잖아. 그럼 이건 뭐야? 당연히.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위치나 대설사에 저 어떤 놈이 계속 아주 죽으려고 지금 계속 뭐 후라느니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프라이스가 가격이 사람이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거. 지금 여기서 그럼 이게 선행사가 되겠죠. 헤드페이드라는 것은 대과거죠, 대과거. 왜? 처음에 주고 산게 2만 원인 거 주고 샀죠? 만 원인가? 2만 원인가? 그때 지불했었던 시점과 지금 제의한 시점은 두개 시점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대과거를 나타내는 헤드프로스피피를 쓴 겁니다. 자, 다시 해봅시다. 그것은 두 배만큼 많았다는 뜻이죠. 그 가격에. 어떤 가격? 간송이 지불했었던. 그럼 여기서는 A와 B는 각각 이것과 프라이스가 A가 되고 이게 B가 되는 거죠. A는 앞에 말했던 얼마? 4만원이라는 돈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틀을 쓴 거야. 왜? 돈을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 취급합니다. Understand? 자, 그 다음에, 간송은 그의 눈을 closed. 감았다. 그리고, did not say a word.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거 뭐 크게 있지 않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침내, finally, 그는 그의 눈을 떴다. 그리고 말하였다. 뭐라고? 나에게 something better. 자, 이때 볼 문법. 우리가 anything, something과 같은 어떠한 thing으로 끝나는 단어는요, 꾸며줘야 될 형용사는 뒤에서 꾸며주죠. 그래서 better는 뭐의 비교급? good이란 단어의 비교급이죠. 형용사. 그러니까 더 나은 어떠한 것이라고 이렇게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이유는 something이란 단어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다른 명사였으면 better thing이 됐겠지. better 뭐가 됐겠지. 하지만 one thing으로 끝나는 단어는 뒤에서 꾸며줍니다. 그리고 better라는 비교급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뒤에는 than이 들어가겠지. 뭐뭐보다라는.
이것보다 이 화병보다 더 좋은 어떤 거를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Then 그렇다면 아직 그 사람 말이 이제 나오겠지. I will happily buy it. 네. 이때 happily란 말은 행복하게야 살 것이다. 얘는 이 살 거라는 이 buy를 꾸며줄 말이야. 엄하게란 말은 부사기 때문에 그것을 살까다 값을 나타낼 때에는 뭘 썼습니까? at라는 전치사 가격과 함께 쓰일 때 가격과도 쓰이고 또는 속도 있죠 속도 몇 스피드 이런 것 쓸 때는 앞에 at를 씁니다. 아마 이 내 기억에 이 부분에 전치사들이 워낙 다양한 게 나오니까 전치사 넣기 문제도 분명히 나왔던 걸 기억이 나요 이전에 그러니까 더 높은 가격에 내가 그것을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I will sell this space to you. 나는 이거를 뭐할 거다? 너에게 팔 것이다. 요거를 또 바꿀 수 있죠. 어떻게 바꿀 수 있어? I will sell. 순서를 바꾸죠. You, 너에게 뭐를? This space를. 이렇게 바뀌는데 보다시피 요거를 요렇게 교차로 바꿨죠. 그런데 이 교차로 바꿨을 때는 뭐가 들어갑니까? 뒤에 to가 들어가죠. 이게 뭐냐면 우리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to나 for나 of를 각각 쓰는 게 있었어요. 대부분은 to를 씁니다. 하지만 of를 for를 쓰는 경우는 동사 어떤 동사 쓰일 때 뭐 누구를 위해 사다라는 buy나 make 같은 단어가 있을 때는 순서를 바꿨을 때 무엇이 앞으로 오고 사람이 뒤로 가는 경우는 to를 붙이거나 for를 붙이거나 of를 붙일 때 뭡니까? 그렇지. ask를 쓸 때 이런 단어들이 있을 때 바꾼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게 지금 사형식이에요. 사형식. 왜? 동사, 목적어, 목적어. 그죠? 목적어 두 개 있으면 사형식입니다. 그런데 위에 문장은 왜 목적어 하나죠? 우리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전치사부터 나머지는 필요 없는 걸 취급해버려요. 그래서 여기는 문장이 동사 그 다음에 하나의 목적어만 있는 이거는 삼형식 문장이 되는 거야. 우리가 삼형식을 사형식으로 바꾸거나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니 전환하는 것도 중요한 문법의 한 종류입니다. 네. 넘어가도 됩니까? 예. 그 다음에 그 컬렉터는 포기하고 떠났다. 내용 뭐 없죠? 그 다음에 그 베이스는 지금 국보 68호다 라는 뭐 그런 내용 그죠? 10번 there is를 쓴 이유는 뒤에 뭐기 때문에 단수가 오니까 단수 명사.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다시피 another가 아까 뜻이 뭐라고 또 다른 하나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is가 쓰인 게 맞지? 또 다른 하나의 흥미로운 명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송에 대한 내용 갈까요? 1940년 오리지널 뜻 뭡니까? 오리지널 원래의 최초 네. 원본의 막 이런 뜻이죠. 최초의 커피란 것은 뭡니까? 복사 원본 이거는 오리지널 커피라는 게 원본입니다. 원본이야 이게. 오케이? 오리지널 커피는 처음에 만들고 복사가 된 거니까 원본이 되겠지. 자, 훈민정음의 최초의 복사본, 다시 말해, 원본이. 자,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까? 발견돼야 되겠죠. 수동태로. 안동 지역에서 발견되어졌다. 간송은 그 뉴스를 누구로부터? 한 딜러로부터 들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문장에 since 자 since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뭐 이후로 계속 두 번째는 뭐뭐 때문에 자 과연 뭘로 쓰였는지 그게 우리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were forced란 문장 보다시피 뭐야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 쓰였죠. 근데 force란 뜻이 뭐야 뭔가를 강요합니다. 그러면 주인공인 한국인들이 강요를 받은 거죠.
그래서 수동태가 되고, 한국인들은 보다시피 여러 명의 복수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동사 뭐 썼어? 월을 쓴 거, 두 가지. 자,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강요되어졌다. 뭐를? 일본어를 쓰는 것을 강요되어졌다. 이때 to, use의 to도 to 부정사 뭐? 엄마는 것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명사를 쓰였겠죠. 그죠? At the time, 그 당시에 일본어를 사용하는 것을 강요되어졌다. 오케이? 그럼 이때는 이 sense는 뭘로 쓰였을까? 강요되어졌기 때문에가 될까? 강요된 이후로가 될까? 그럼 뒤에 문장 봐야 알겠지? It was dangerous. 그거는 참 위험했다.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아, 그것은 참 위험한 생각이었다. 뭐가? To buy or keep such document. 그러한 뭐를? 그렇죠. 문서를 가지거나 또는 사는 것은 이라는 말로, 이때의 뭐가? It는 바로 가 주어가 되겠죠. 진주어는 to부터 여기까지가 진주어가 될 겁니다. 자, 같은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때 쓰이는 since는 뭐뭐이기 때문에가 되겠지. 네. 그죠? 한국인들이 일본어를 쓰도록 강요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참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보다 가 사거나 또는 보관하는 거야. Such document. 이때 말한 그러한 document는 뭘 가리켜요? 뭘 가리켜요? 훈민정음. 그렇죠. 훈민정음, 훈민정음. 원본. 훈민정음 원본. 이걸 말하지. 자, 여기까지 됩니까? 예. 계속 나갑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로 그것을 사기를 원하였다. 넘어갑시다. 그의 꿈은 마침내 came true는 우리가 알고 있는 come true는 실현되다. 다른 단어 뭐가 있을까? 실현되다는 단어 혹시 아는 단어 있어요? 진짜. realize 실현되다가 똑같은 뜻입니다. 그의 꿈은 실현되어졌습니다. 마침내 1943년에 이라는 단어. 자, 그 다음 할게요. 돈 나왔네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뭐일지라도. 딜러가. 에스크는 뭐야? 이때는 묻다라 하면 망하겠죠? 그렇지. 이때 뭐 부탁하다, 뭐 요청하단 말이지. 얼마를? 천 원을 그것에 대한, 이때 그것은 뭘 가리킨다? 훈민정음. 천 원을 그것에 대한 값을, 천 원을 그가 요청을 했어. 비록 요청했지만, 싸네? 아까 뭐 그것도 얼마였는데? 간소는 그에게 11,000원을 줬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자, 중요한 거. 요 부분도 잘 보세요. 주어, 간송, 줬다. 목적어, 11,000원. 목적어, 목적어 두 개니까. IO, DO. 외정식. 타형식 문장이죠. 이거 바꿨으면 어떻게 쓰면 될까? 간송. 간송. 잠깐만요. 게이브까지는 똑같은데. 11,000원. 그렇죠. 11,000원. 그렇죠. to 힘이 되겠죠. 내가 딱히 다른 게 없을 때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게 매정식? 삼형식이 됩니다. 요때 이 to로 바꿔 쓰는 거 잘 모르는 사람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비록 1,000원을 요청했지만 그럼 11,000원을 줬어.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뒤에 나와 있죠. 자, 그는 말하였다. 자, 우리는, 자, 오, 여기 중요한 문법. much란 단어 뒤에 more가 있죠. more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바로, 비교급. 비교급 앞에 much는 훨씬이라고 쓰이는, 이걸 뭐라 부른다? 비교급 강조. 글씨가 개판이네요. 자, 이렇게 비교급 강조하는 경우 말고 또 뭐 있냐? much, still, even, far, 마지막으로 a lot. 이 다섯 가지가 비교급을 강조할 때 씁니다. 뜻은 똑같죠? 훨씬이란 뜻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만 한다. 그러한 위대한 뭐에 대해서, 문서에 대해서 라고 전치사 for 들어가는 것도 꼭 알아두세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조금만 참으세요. 마지막 하나입니다. 훈민정음은 이제 국보 70이다.
와. 그것은 또한 유네스코의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한 것은 뭐야?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이게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계 문화 유산에 그 뭐 올라와 있다. 네. 그 리스트가라는 게 뭐냐면은 명단이죠. 명단 위에 올라 있기 때문에 오늘 쓴 겁니다. 전치사에 이게 문서 위에가 이렇게 뭐 훈민정 올라와 있을 거 아니야 기록이. 그래서 오늘 쓴 거야. 네. 알겠나? 네. 계속합니다. 자, 간송은 모아야 했다. 모았다. 뭐를 모았습니까? 많은. 자, 이때는 a great number of 라는 단어. 우리가 알고 있는 뭐와 관련돼서 a number of 기억나요? 네. a number of는 뜻이 뭐냐면 많은이라는 뜻이죠. 네. 반면에 the number of는 어? 무엇이야? 뭔 소리야? 무엇 무엇의 숫자, 수를 말하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럼 여기서는 단지 거기에다가 뭐만 들으면서 더 강조하겠어. Great number라는 말만 훨씬 더 많은이라는 뜻이겠죠? 아주 많은. 네. 아주 많은 전통적인 한국에 이때 works는 뭘 가르칠까? works는 뭘까? 영어에서 works는 일이라는 뜻도 있지만 작품이라는 뜻도 쓰이죠. 그렇죠. 아, 이때는 작품들, 아트니까 예술 작품들을 그는 수집했었다. 네. 자, people did not, 뭐야, understand,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 왜? 이때 중요한 문법. 자, 맨 먼저, why, 의문사. 그 다음에, he, 주어. 그 다음에, spent, 동사. 이렇게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지 쭉 나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단지 운문 굿잡. 우리가 그냥 의문문은 why did he spend almost 이런 식 문장이 돼야 되는데 이 앞에 있는 문장에 이렇게 갖다 붙였기 때문에 간접 의문문으로 순서는 그냥 의문사만 1번. 나머지는 전부 일반 평상문처럼 주어동사 형태로 쓰게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다. 왜 그가 썼냐? 모든 그의 거의 모든 그의 왜일까 뭐라고? 부를 재산을 그들에게 전치사 이때는 오늘 썼죠. 네. DS인 되면 뭘 가르칩니까? 많은 국보급 treasures, Korean treasures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썼는지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였다. 자, 그 다음에 쓰이는 thanks to. 이때 thanks to는 뭐뭐 덕분에라고 쓰는 얘는 전치사입니다. 자, 이렇게 쓰이는 사람 또 뭐 있을까? 뭐뭐 덕분에. owing to. 그 다음에 due to. because of. 전부 같은 뜻이죠. 그의 efforts, 노력들 덕분에. 그러죠. 아까 지금 however는 먼저 해석한다 그랬어요. 네. 자, 먼저 해석. 좀만 참으세요. 네. 그러나 그의 노력들 덕분에. 자, 이 priceless는 뭘까? 이거랑 좀 다른 거야. 뭐냐면, priceless가 있고, valueless가 있어요. valueless는 값어치가 없는 거야. 이것은 무슨 뜻이야? priceless란 것은 아, 값을 셀 수가 없느냐. 아주 귀중하냐. 귀중한 값을 매길 수가 없는 이란 뜻이네. 응? 알겠어요? 네. 그러한 값을 매길 수 없는 이란 works 앞에 나왔던 뭐야? 작품들은 보전 되어져 있다. 그렇죠. 작품 위치가 보전하는 거 아니까 수동태가 되겠지. 네. 자, 계속 이것만 끝난다. 나도 힘들어. 나도 지금 가야 돼. 네. 돈은 비록 뭐일지라도 그가 그렇지. More 되는 뭐뭐 50년 전에 이상 뭐뭐 이상입니다. 50년 더 이상 전에 그가 죽었지만 죽었음에도 그의 spirit 뭐야 정신은 remain은 남아 있을 것이다. 무엇과 함께? 우리와 함께 forever 영원히 여기까지.